아, 다시 돌아온 쉽시다. 오늘은 또 누가 방문할지 굉장히 떨립니다. 오늘의 예약자 명단. 이름 타블로, 직업 에픽하이의 감성 리더. 기억나니? 우리가 함께 갔던 그 위스키바, 도토리 파리? 아니, 그 추억 파리 하러 예약했습니다. 형님! 슈가. 아유, 형님, 아유. 아유. 아유,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아유, 저야 뭐, 항상 잘 지냈죠. 저의 롤모델이자 이제 정말 정말 친한 이제 형님이 된 타블로 형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슈아 씨 시작하기 전에 네. 좀 이거 좀 사인해 주시면. 아유, 그러면 제가 좀 이게 슈가야. 아, 그러네요. 이게 내가 모으는 건데. 자, 해드려야죠. 아니, 뜯지 않아도 돼. 상자에다가. 아, 상자에다가요? 영원히 뜯지 않을 거라. 자, 나는 필요한 거 얻었으니까. 아, 퇴근하시는 거예요? 갈게. 아니, 형, 제가 추석에 형 찾아뵀었죠? 그치. 그때 제가 듣기로는 형 술 안 드신다고 했었는데. 술을 끊었다기보단 네. 그냥 어느 날 오늘은 안 마셔야겠다, 이번 주는 좀 안 마셔야겠다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1년이 지나갔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한 1년에 두 번 마시나 그러는데 얼마 전에 그 1년에 한 번을 RM이랑 아 맞아 그 앨범 피처링 때문에 RM이랑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와인을 마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지 진짜 두 잔 이후부터 기억이 안 나. 아, 형 옛날 술 잘 드셨었는데? 너랑 그러니까요 엄청 많이 마셨잖아요 옛날에는 그때 그 아이리시 슬래머 네. 그때 죽을 뻔했죠. 그때 저희 한남동 바에서 먹었을 때가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잔으로 그냥 한두 잔만 먹고 가시죠 형님 이랬는데 이제 잔에 그 수가 병보다 넘어가던 거죠. 이러실 거면 그냥 병을 시키시지 이랬었죠 그때. 약간 그 추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술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준비해 온 술은 네. 그때의 기억을 아, 그 공포의 조합. 아. 일단 한 잔씩. 야, 만들기. 아, 이쪽 서로 만들어주는 거. 네. 아, 근데 진짜 이거 쉽지 않은 술입니다, 여러분들. 한 잔하고 방송이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 방송을 시청자분들과 그렇죠. 함께 보면서 아, 네. 저랬구나. 예, 기억하시죠? 이거 어떻게 넣자마자 원샷인 거 아시죠? 네. 준비. 자, 슈치타 화이팅! 아! 와. 아! 와, 갑자기 6년 전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타임머신 타듯 와. 돌아가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로 오는 술이었나? 하고요, 이거. 와, 지금 충격 좀.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방송할 때 우리 멤버들이랑 유럽 가가지고 촬영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정국이랑 바 가가지고 우정은 아일리시 슬래머 이러면서 막 마셨 두 잔 먹고 바로 숙소로 갔거든요. 우정은 뭐? 아일리시. 아, 기분 좋다. 퇴근하는 기분이야. 아무튼 아유 또 축하드릴 일이 생겨가지고 일단 데뷔 20주년이시잖아요. 왜 갑자기? 20주년이란 이 20주년 이게 표현 자체가 좀 매우 부담스러운. 왜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20살 딱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안 느껴지거든? 그냥 계속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때 내가 20살 되면서 이제 음악 해야겠다 막 결심했을 때 살았던 만큼을 음악을 했다는 그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충격이고 일단 그래서 우리끼리는 20주년이라는 얘기를 최대한 자제하자. 왜냐면은 너무 어르신 같다. 아, 그런 느낌 아닌데? 팬들의 마음으로서는 뭐 저도 이제
하이스쿨이었고 에픽하이 그 팬클럽 이름이 하이스쿨이었어요. 고백하자면 진짜 진심으로 활동을 했던 정말 찐 하이스쿨이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지방에 그러니까 전 대구에 살았으니까 지방에 티켓을 은행에서 이렇게 뭐 줬던 걸 기억해요. 배우세요? 아니 왜냐면 우리 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하이스쿨 중에서 네. 정말 지나치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성공한 케이스가 너랑 RM은 너무 성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팬의 입장에서는 20주년이 됐다라는 걸 딱 상기시켜보니까 그럼 형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가 거진 17년 뭐 전이니까 그때 당시로 내가 좋아했던 뮤지션들이 아직까지 음악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20주년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해야 돼 하이스쿨로서 의미 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오히려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진짜 너무나도 성공한 우리 하이스쿨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20주년의 시작은 좀 가볍게 했는데 진짜 10월이 됐을 때 20주년이 진짜 되는 날에는 뭔가 좀 특별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또 드네 찐팬으로서 그렇게 기념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는 떠나갈게 영원한 건 없어 미련 따윈 것도 찰래 어차피 세상은 내게 불 꺼진 번악한데 감정의 쓰레기만 넘쳐나 뭘 더 바래 에픽하이가 그러면 1집 앨범이 2003년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20주년이면 2003년 에픽하이 플라이가 나온 지가 한 6년에서 17년 전인 거잖아요 그죠? 너무 오래됐다 와 네, 저는 아직도 듣거든요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가끔씩 좀 지치고 힘들고 네. 그럴 때 네. 나한테 문자할 때 있잖아 네. 형 백야 듣고 있는데 이거 들으니까 뭐 또다시 뭐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가끔씩 네. 있어 네. 근데 그거 진짜 고마워. 아 그래요? 아유 아유. 사실 활동을 막 예전처럼 방송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도 않고 아이도 있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내가 잊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마저도 잊을 때가 많아. 근데 윤기가 그런 문자 보내주고 그러면 그 문자들로 인해서 잊혀졌다가 다시 안 잊혀지는 사람이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건 너무 고마워. 아 근데 진짜 진심으로 제가 되게 힘들 때마다 이렇게 희한하게 그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 이거 만들면 이제 더 이상 음악 못 만들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시 특히 에픽하이 1, 2, 3, 4, 5집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형 이제 솔로 앨범까지 풀랭스로 다시 들어요. 1번부터 쫙 그런 식으로 계속 듣고 실제로 제가 음악 만들 때 엄청 영향을 많이 받은 뮤지션이거든요. 에픽하이는. 저도 음악에서 꿈이나 뭐 희망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사실 에픽하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저랑 남준이는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에픽하이가 만든 팀이야 이러면서 막 근데 그 정도로 정말 많이 의지를 해요. 그리고 항상 에픽하이의 음악은 내가 너무 힘들 때 내 고민이 많고 모든 걸 안 하고 싶을 때 항상 돌아가서 찾아듣는 거예요. 아유. 근데 지금 너네 음악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런 역할이야. 아 그런가요?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진짜 내가 좋아했던 뮤지션들의 가사랑 그런 노래들이랑 그들이 그린 그 세계관 때문에 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또 이제 윤기가 쓴 가사를 보고 아니면 노래를 듣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쵸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쵸 일단 그럼 뭐 마시면서 이제 음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가지고 그럼 위스키로 네. 슬래머 이거 진짜 쎄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먹으면서 이제 음악 이야기를 지금 1년 만이죠, 앨범이 나오는 게. 사실 뭐 앨범 얘기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섭외했을 때 그냥 흔쾌히 그냥 아, 당연하지. 그냥 되게 재밌게 그냥 이렇게 분위기였는데 때마침 내 스트로베리. 그래서 지금 스트로베리. 아 진짜?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딸기 뭐 이렇게 네. 있구나.
그 우리 앨범이 이제 나올 때 너네 팬들이 우리 앨범이 스트로베리라는 걸 듣고 너네가 딸기를 먹고 있는 영상과 사진을 계속 올리는 거야. 뭐 슈가가 딸기를 홍보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사진이랑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합성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딸기 관련된 짤이 많지? 그게 석진이 형 큰아버지인가 뭐 딸기 농장을 하셔요. 아.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딸기를 보내줘요. 네, 스트로베리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앨범 속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최고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네. 그 앨범 소개 네. 그거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해봤죠. 이 노래는 말도 안 되는 뭐 이 노래는 뭐 무슨 뭐 베이스 기반으로 재즈와 네, 네. 얼마나 무슨 뉴잭 스윙을 네. 뭐 막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거를 1집, 2집, 3집, 4집 가면 갈수록 막 글이 막 웅장해져. 맞아 맞아. 아 그 앨범 소개 항상 그래. 특히 4집은 에세이를 쓰듯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음악이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쵸. 그 외에 할 얘기가 있나. 그러다가 이번에는 진짜 투카시 이거 뭐라고 할까? 그래서 아 그냥 뭐 몰라 그냥 너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걔가 그냥 그냥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좋습니다. 아 나는 에픽하이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얼적에 이제 왜 에픽하이를 좋아했나 그 가요계 어떠한 캐릭터보다 정말 독특한 캐릭터긴 하잖아요 에픽하이가. 그래서 난 되게 에픽하이스럽다. 아 그래가지고 이번 타이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에픽하이의 음악은 항상 나올 때마다 설렙니다 저는. 아 쑥스러운데 이거 술을 먹게 되겠네. 아 먹고 들어볼까요? 화사씨 I can never lose What your haters gonna do What you gonna do Doobie doobie doo 당증 epic high new shit to make your car sound It's all time high Baby I've been on one My whole life 활짝 피어있는 동공 쉽지 않아 doing it 난 그저 self-made 아닌 handmade 내 손이 만든 성공 다들 본 적 없는 나의 성격 지적하네 내 MBTI는 나의 DGAF 한때 날 지지했대 그래 thank you very much and Q I cannot complain 이런 류의 음악은 독보적으로 에픽하이가 잘하는 것 같아요. 탑로라는 사람은 멜로디를 정말 잘 쓰는 좋아하지 멜로디를 좋아하지 멜로디 정말 잘 써요. 에픽하이 음악은 쓸쓸함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냥 밝지만 않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 노래는 밝으려고 애써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에서 어쩔 수 없더라고. 근데 그게 좋은데 진짜 그냥 그게 내 정성가 봐. 아니 저도 어릴 적에 에픽하이 음악을 들으면서 좀 위로를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에픽하이의 쓸쓸함이 난 너무 좀 좋은 아직도. 근데 그게 참 웃긴 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에픽하이 만들고 그 감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엄청 조롱을 아이 그쵸. 아이고 왜 모르겠어요 형. 저는 하이스쿨이었는데 막 그러니까 힙합은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1집, 2집, 3집, 4집 그런 조롱을 너무 많이 받고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 노래 보네이터스에서 미스라 버스 있잖아요. 네. 미스라 버스에 나오는 모든 부분이 미스라가 댓글로 계속 봤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스라나 에픽하이한테 했던 얘기들이야. 그걸 그냥 나열한 거거든. 아유 참 그치. 우리도 돌이켜보면 아유 너네도 뭐 우리는 아이돌도 아니었고 래퍼도 아니고 이거 어중간한 데서 엄청 너는 아이돌이니까 안 들어도 너네 가사 맘에 안 들어 안 봐도 비디오네 너넨 힘없으니 굴인지 분명히 했을 텐데 너네 하는 짓들 보니 조금 있으면 망하겠네 우리가 신청곡 할 때 DNA 나오기 전에 봄날 나올 때쯤 아마 우리가 같이 작업을 했을 거예요. 이제 신청곡 같은 경우 이소라 선배님이 이제 나한테 곡을 부탁해서 내가 이제 곡을 써서 들려드리고 너무 좋아하셔서 사실 처음에 나한테 이제 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이건 내가 들어가면 이상한 거야. 그런 곡들 있지. 소라 선배님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래퍼로 했으면 좋겠다. 슈가가 했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네, 몰랐죠. 막 이런 전혀 몰랐죠. 이런 사이는 아니었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라 선배님이 아, 이 친구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냐고 그래서 아, 그냥 저는 이 친구가 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이 노래가 필요한 거를 딱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딱 한 명만 얘기했어. 슈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윤기가 흔쾌히 하고 싶다고. 난 너무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죠. 우리가 이제 좀 일찍 했잖아 처음에. 네, 그렇죠. 녹음을 사실 하고, 네, 하고 1년 후에 다시 녹음을 네. 해. 그때 형이랑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게 재녹음하기 전에 첫 녹음했을 때가 16년인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가 잘하고 싶어가지고 애쓴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되게 랩할 때 처음에 되게 네. 좀 세게 했죠. 네 맞아. 잘하고 싶어 나 랩 잘할 거야 라는 게 너무 보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좀 과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네. 지금의 그 형태로 그쵸. 그걸 작업하면서 그때 느낀 건데 이제 하겠다고 한 유일한 이유가 네. 이소라 선배님 그리고 나 이 두 네. 뮤지션을 많이 듣고 네. 좋아했다. 이거 하나로 그쵸. 이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일단 되게 놀라고 좀 되게 좋았어. 사실 RM이랑 작업했을 때도 RM이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럼 앨범에 다른 사람들은 누가 하냐 이렇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에리카 바두랑 앤더슨 팩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 에리카 바두랑 앤더슨 팩이랑 그다음에 나? 그래서 아니 근데 에리카 바두, 앤더슨 팩 뭐 이런 사람들이랑만 앨범을 채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음악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방향성이 뚜렷한 거 같아가지고 그런 거는 진짜 좀 멋있는 거 같아. 요즘 멤버마다 뭐 이제 지민이가 태양이랑 하고 이런 작업들이 되게 반가운 거 같아.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순수히 멤버들이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이제서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었을 때 나는 내가 이런 음악을 듣고 자랐던 많은 뮤지션들한테 그 리스펙의 느낌으로다가 되게 좋아했던 뮤지션들이랑 협업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더라고. 그리고 우리랑 같이 했던 새벽에 네, 새벽에 이야기를 진짜 해야 돼. 새벽 이야기에 대한 그 비하인드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게 이야기를 했던 게 너무 빨리 만들었어 우리가. 그렇죠. 그때 내가 너한테 네. 방탄 노래를 하나 보내서 나 이런 거 써줘. 그게 아마 허 맞아. 네, 허라는 곡이었어요. 붐뱁. 네 맞아요. 그거 비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 이런 느낌의 비트를 원해. 그랬더니 그날 밤인가 나한테 보냈어. 스케치 마저 보냈어. 그런 다음에 내가 받자마자 멜로디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다시 보냈잖아. 맞아. 그랬더니 또 너가 편곡해가지고 다시 또 보냈잖아. 아 진짜 빠르더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너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맞아. 심지어 너 시그니처 그것도 까먹었잖아. 네, 맞아. 슈가 까먹었잖아. 나 아직도 기억나. 그 이제 믹스 다 하고 마스터링 했는데 뭔가 비는 거 같은데 나도 너도 아마 왜 이렇게 허전하지? 뭐지? 하고 계속 이러고 있다가 투카시 윤기가 뭘 빼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트랙을 빼먹었어? 무슨 악기나 뭐 이런 거? 그런 걸 빼먹은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 앞에 그 시그니처 사운드 있잖아. 그래서 슈가? 그거 없어? 없어. 그래서 앞에 안 나와?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마스터 다시 했는데 그게 너무 웃겼어 그때. 그것도 나 마스터 끝났어 이제 뭐 판 찍고 있어 안 돼 이렇게 할 법한데 아니 우리 해주겠다고 해주셔가지고 아니 너무 웃긴 게 새벽에를 우리가 투어하면서 거의 항상 하거든. 네. 근데 그 노래 할 때 그 부분을 나도 모르게 내가 해 슈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때 슈가 나도 내가 해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되더라고. 이제 처음에 내가 곡 외부 프로듀싱을 하고 그랬을 때 박진영 형 말고는 JYP 말고는 없었던 JYP 말고는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하다가 JYP 이후로 다 그걸 하기 시작했던 Brave Sam 좀 약간 그리고 했으면 뭘로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고민을 했어 막 Blow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막 그거 엄청 고민한다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리고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너무 많은 경우 내가 만든 노래인데 대부분이 모르는 거야. 아... 뭐 내가 누구한테 노래를 줬는데 그게 1위를 하고 있어. 야 그 노래 좋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가 만들었다는 걸 몰라. 근데 만약에 앞에 뭐 Tableau 이랬으면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하는구나 하다가 이제 뭐 지금 이제 너도 이제 그거를 안 하기 시작하잖아. 네. 그게 어느 순간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내 음악을 딱 들었을 때 아 이건 타블로가 만들었나? 그쵸. 그 색깔이 확 나오지. 그렇게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욕망 넘치는 세상엔 다툼만 존재. 인간 본성은 짐승과. 간만에 이런 음악 이야기하니까 참 재밌네요. 너는 근데 진짜 음악 얘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너랑 RM은 정말 음악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도 음악 좋아하거든? 좋아하는데 너네 뭐 이제 사적인 고민이 있어서 처음에 왔다가 네. 음악 이야기 하다가 그럼 저 요즘 좀 슬퍼요로 시작돼서 찾아와. 네, 맞아. 그래서 만났는데 개인적인 얘기로 잠깐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바로 음악 얘기를 하면서 음악 들려주고 있고 음악에 대한 고민으로 굉장히 빨리 바뀌더라고. 아, 그 음악 때문에 우울하고 슬퍼서 그러니까 그런 게 대부분이라서 좀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워. 왜냐면은 아유. 진짜 나랑 투카지랑 마지막으로 음악 얘기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진짜 마지막으로 투카지랑 음악 얘기한 게 한 12년 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데뷔도 전인데 애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육아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육아 얘기에서부터 이제 뭐 본인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 뭐 근데 20년을 했으니까 할 건 다 해. 네. 음악을 할 건 다 하는데 모여서 음악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약간 음악 얘기만으로도 밤샐 수 있었던 날들이 좀 그립기도 해. 아, 참 시간이 형님이 20주년, 내가 10주년. 야, 야 너가 10주년이라는 건 좀 약간 충격이다. 근데 뮤지션들이 사실 10주년, 20주년 이러면 진짜 오래 한 거긴 하죠.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 3집까지 하고 그만하겠지라고 생각을 진짜 하고 있었어. 심지어 3집 앨범 제목이 소환송인 만큼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그 앨범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상 받았잖아요. 그게 시작이 되니까. 근데 그때 나는 플라이 들으면서 정말 꿈을 꿨던 사람. 그 실제로 후배 래퍼들이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아요? 플라이를 듣고 랩을 시작했다. 이런. 많이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그 당시에는 욕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어.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가면 여기라고 욕 먹고 여기 가면 여기라고 욕 먹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나누고 사람들한테 이 라벨을 붙이는 걸 너무 좋아해. 맞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흑과 백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회색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흑과 백이 강한 주장을 하니 이게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때 당시로 막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은 정말 흑과 백의 양극단에 있는 사람일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즐겁게 느끼고 그냥 이 음악 자체로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건데. 맞아. 그리고 한쪽을 택하는 게 좀 덜 외롭다는 착각이 있는 것 같아. 너가 말한 이 회색, 이 그레이 에리아는 사실 생각보다 외롭거든.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별로 티내질 않아. 거기 안에 있으면 나만 이런가? 아무도 나처럼 생각 안 하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 사람이 더 많거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넌 절대 혼자인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고. 그냥 좀 가볍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이제 하루 아버지 좀 더 어린 친구들은 하루 아버지로 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루 아빠로 하자. 하루 아빠. 하루 아버지가 뭐야. 아버님 이러려고 그래. 근데 한번 그때 형이 이야기했었어요. 아빠가 되니까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좋아. 응. 엄청 좋아. 어때요 아버지의 삶은? 아빠의 삶? 사람들이 뭐 하루 아빠 하루 아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딱히 내가 아빠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아. 정말 친구처럼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가끔씩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되게 친구처럼 지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루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어 심지어. 네, 와 있잖아요. 그냥 나랑 같이 행아웃 하는 걸 좋아하고 둘이 있으면 솔직히 이렇게 아빠, 딸 생각이 그렇게 막 들 때가 많진 않다가 이제 누군가가 뭐 아버님 뭐 아니면 학교에서 뭐 학부모 뭐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아 맞다 내가 어른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와, 그럼 어떤 느낌일지 약간 상상도 안 돼가지고. 아 이게 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이 너 자신 너가 제일 사랑하는 두 명을 반반 닮은 존재라고.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어. 지금 하루 몇 살이야? 12살에서 13살. 와, 진짜 빠르다. 하루가 이제 그럼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겠네요? 이제 올해? 형님 중학교 시절 어땠습니까? 내 중학교 시절? 해외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기숙사 학교여가지고 1년 동안 그 나라에 혼자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사실상 집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주말이 딱 되면 금요일 날 이제 수업이 끝나면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자기 집으로 가서 가족이랑 같이 있고, 나만 해외에서 온 상황이라 주말에 진짜 혼자 텅 빈 학교와 기숙사에 남게 되는 게 13살한테는 좀 약간 좀 쉽지 않았던 네,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음악 듣는 것밖에 없어서 약간 워크맨 같은 걸로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그런 외로운 시간들이 1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실 그때 내 정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게 음악에서 나오잖아요. 외로움과 슬픔과.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그냥 나도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치.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루를 보면서 내가 이 나이였던 거야? 진짜. 내가 이 나이 때 그랬던 거야? 하고 좀 이렇게 충격일 때가 있지. 아휴, 자 오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슈타의 타임머신 코너라고 있는데 만약 내가 가보고 싶은 날로 떠난다면 언제로 가보고 싶은지. 아, 일단 미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미래는 솔직히 말해서 좀 두렵기도 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기도 해. 뭐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혜정이가 글을 써. 아, 영수님이 감성 엄청 있으시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사실 원래는 그냥 작가 하고 싶었거든. 그렇죠. 시간을 돌아간다면 나도 그냥 글만 쓰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 슈타의 항상 공통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 공통 질문. 아니 형한테 항상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왜냐면 나는 형 음악을 듣고 꿈이라는 거를 꿔봤고 그 꿈을 이뤄나갔던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거창하지 않아도 인간 타블로라는 사람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질문을 만약에 했다면 아니면 20년 전에 이 질문을 했다면 대답이 바로 나왔을 것 같아. 막 노래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할 얘기가 많았으니까 꿈이라는 그 한 글자를 갖고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나이에 현재 내 위치에서는 뭔가 꿈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 잃은 게 너무 많고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던 순간들도 많죠. 가능하다면 아무도 그런 내가 느꼈던 것들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심지어 나를 욕하는 사람들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내가 겪은 그런 감정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능하다면. 그게 내 진심 내 꿈이야. 말했지 진실은 단 게 싫어 쓴 게 낫더라고 했는데 웃으시며 뭐가 궁금해 어서 질문해 바쁘지만 10분 정도 비는데 뭘까 나도 인터넷 위키피디아에 웬만한 건 찾을 수가 있는데 맞다 지옥엔 어떤 사람이 가장 많나요 묻고 한 모금 마셨는데 아무튼 우리 이제 하루 이제 아버지 하루 아빠 하루 아빠로 해줘라 야 하루 아빠 이제 사인하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오늘 영원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무슨 홀로페임 같은 에픽하이 타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가 기다리고 있대요. 아니 하루는 늘 기다리고 있어. 하루 다음 일정도 있어가지고 너 뭐하냐? 같이 가셔도 돼요. 저 후배 밥 사주러 가는 길로. 나는 제 숙제해야 돼. 숙제? 숙제라는 단어 들어본 지 되게 오래됐지? 어머 그거 장난 아니야. 아 수진 진짜 떨립니다. 저도 떨고 있고 제작진도 떨고 있고 게스트님도 떨고 있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어서와 BTS는 처음이지. 근데 제가 진짜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꼭 진짜 보고 싶다고 제가 대구 사람이라가지고 본인 그... 네.
선배님이 다니셨던 대학교 뒤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오리지널 메이드 인 대구 동성로를 포스터 가방 메고 뛰어다니죠. 동성로에서 이게 전단지로 올리고 저는 이 분야가 사실 잘 되기 전까지가 너무 힘들잖아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아이였던 것 같아. 이것만큼 즐거운 게 없는. 맞아. 너무너무 이해하지. 대구에서 음악하다가 너 봐라 네가 인마 그럴 줄 알았다니 인마 불타오르네.